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박대장입니다. 오늘 영상을 찍기 전에 저희가 며칠 전에 진행했던 거북이 이름 지어주기 이벤트, 바로 이 친구죠? 새 식구 알다브라 이름 지어주기 이벤트 당첨자 발표가 조금 늦어졌는데 영상으로 좀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죄송하고요. 굳이 뭐 핑계를 대자면은 토요일 새벽에 수입이 들어오고 주말간에 정말 눈코 뜰새 없이 잠도 못 자고 좀 바빴습니다. 해서 지금 시간은 새벽 1시 반. 저는 퇴근을 했다가 다시 매장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또 이렇게 새벽에 출근을 한 이유는 바로 새로운 친구들을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늦은 관계로 어떤 친구들을 데려왔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레오파드 육지거북이가 10마리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역시나 이 친구들도 정말 너무 예쁜, 정말 제 스타일인 친구들로 제가 열심히 골라왔고요. 얘네들은 이동 중에 똥을 쌌네요. 그만큼 건강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또 스페셜한 친구가 있는데 바로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은 화이트 레오파드 육지거북이라는 친구고, 지금 이쪽에 있는 이스턴 레오파드 육지거북이, 이 친구들과 같은 종이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생김새가 약간 화이트한 비율이 좀 높다고 보시면은 되시겠습니다. 뭐, 그만큼 분양 가격도 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 이 레오파드 육지거북이도 좀 특이하고 고퀄리티 개체를 찾으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우간다에 이어서 화이트 레오파드까지 데려왔고요. 그렇다고 뭐 다른 애들이 절대로 못생긴 게 아닙니다. 한 마리 한 마리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와, 이쁘다. 와, 이쁘다. 와, 이쁘다. 와, 이쁘다. 와, 이쁘다. 와, 이쁘다. 아, 이거 좀 만지기가 그런데? 똥 묻어도 이쁘다. 저는 거북이를 데려올 때뭐 귀여운 외모도 외모지만 이 친구들의 활동성과 먹이 반응, 건강한지 덜 건강한지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안심하고 저희 매장에서 거북이들을 데려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1시 반에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죠. 하나같이 참 이쁘지 않습니까? 동그란 거봐 이거. 응? 그럼 나올라 그러고 말이야. 응? 자, 이렇게 10마리의 레오파드 육지거북이들이 아주 건강하게 입고가 됐고요. 자, 육지거북이에 이어서 이제 물거북이인데요. 오늘 데려온 물거북이는 엄청난 성장 속도, 엄청난 성격, 엄청난 먹성, 엄청난 튼튼함, 엄청난 유기율, 바로 늑대거북이입니다. 사실 제가 물거북이를 육지거북이만큼 이렇게 막 좋아하는 하고 좀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최대한 좀 괜찮은 거북이들을 데려가실 수 있도록 제가 나름대로 골라온 베스트 10 늑대거북이고요. 보통 늑대거북이는 이렇게 떼짱으로 수입이 들어오고 축양도 떼짱으로 되기 때문에 서로 꼬리나 이런 데를 많이 뜯어먹어요. 그래갖고 뭐 도마뱀도 아닌 것이 꼬리 부절이 되게 흔한데 꼬리 부절이 하나가 없는 아주 건강한 친구들로 선별해서 데려왔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 친구들을 입양하실 분들한테 제가 좀 간곡하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아무래도 늑대거북이가 좀 분양가가 좀 고가이지 않은 거북이고 또 키우면 약간 좀뭐 포악스러운 먹성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약간 좀 뭐랄까 좀 남자다운 그런 간지가 나는 뭐 그런 거북이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좀 약간 입양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좀 어려요. 그런 분들은 좀 이게 나중에 감당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한강이나 뭐 논두렁이나 뭐 이런 데다가 약간 좀 방생을 하는 아주 개놈 새끼들 그런 새끼들 그런 분들한테는 분양을 안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뭐 초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뭐 이거를 갖다 버릴 사람인지 뭐 어떻게 할지 뭐알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뭐 분양을 안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라도 좀 진짜 입양하시기 전에 진짜 나 이거 분양 안 해도 되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얘를 진짜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엄청나게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데려가셔서 너무 힘들어요. 먹잇값도 먹잇값 그리고 너무 커져가지고 엄마 맨날 등짝 때리고 미치겠다. 못 키우겠다, 진짜. 이런 친구들은 진짜 그때는 방생하지 마시고, 그냥 차라리 저한테 다시 갖다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동물원에 기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이클을 밟지 않고 끝까지 책임감 있게 잘 키워주시는 게뭐 베스트죠. 그런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좀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책임감 있는 여러분들이 데려가실 바로 늑대거북이 10마리를 데려왔습니다. 벌써 나갈라 그러네요, 이거. 이 성체가 되면 절대 이렇게 못해요, 이거. 그냥 물리면 손가락 그냥 아퍼.
자, 육지거북이에 이어서 물거북이. 그 다음에 뭐가 남았죠? 반수생거북이, 습지거북이가 남았습니다. 저희 매는 처음 들어오는 것 같은데 바로 이름하여 옐로우 마진드 박스 터틀입니다. 이 친구들은 국내에서 브리더분이 해칭을 해서 잘 키워 올려진 친구들이고요. 사이즈 있는 친구들로 두 녀석만 데려왔습니다. 스터틀도 제가 뭐 조예가 깊진 않지만 이 옐로우 마진드 같은 경우는 뭐 워낙에 유명해가지고 뭐 좋은 주인분 찾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또 제가 두 마리만 잘 데려왔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 발색이 좀 이쁜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약간 좀 붉으스름한 친구들로 데려왔습니다. 붉은 게 좋은 거겠죠? 다른 애들은 좀 안 붉은데 얘네는 좀 붉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게 좋은 건가 보다 하고 데려왔고, 그 다음에 이제 성별 같은 경우는 이제 꼬리에 있는 배설관과 꼬리 길이의 비율 뭐 이런 걸로 이제 추정을 하는데, 제 나름대로 한번 추정을 해서 쌍으로 이렇게 추정해서 데려와 봤습니다. 네, 두 마리 한 분한테 분양이 된다면 너무나 좋겠네요. 여기가 막 닫혀요. 여기가 아까 보니까 막 닫히더라고. 이 상자 거북이는 진짜 이렇게 상자처럼 이게 겁을 먹으면 쏙 들어가가지고 이걸 딱 닫아버리는데, 여기를 딱 닫아버리는데 겁을 안 먹네. 내가 만만한가? 그리고 박스터틀은 너무나 좀 강한 종이다 보니까 이제 초보자분들도 키우시기가 뭐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일단 분양가가 초보용은 아니죠. 네, 그건 맞죠. 그 다음에 요 친구들은 조금 익숙하시죠? 페테일 게코입니다. 노멀 모프고 쫙 줄이가 있는 스트라이프. 성별은 뭐 까봐야 알 것 같고요. 일단은 제 눈에 이쁜 친구들로, 통통한 친구들로만 8마리 데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요 친구들인데 비가이 트리프록이라고 하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요 친구, 물이 떨어져. 마지막으로 요 친구들을 까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애들이 너무 튀어나가가지고 일단 사육장에 풀어놨습니다. 아, 지금 조명이 꺼져 있어가지고 이쁘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뭐 생긴 게 귀엽고요. 눈이 커가지고 비가인데 크기는 좀 청개구리만한 크기. 이렇게 보시면은 요 정도 되는 크기. 예, 요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귀여워 올라오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얼핏 보면은 좀 색깔 갈변화된 청개구리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좀 뭔가 뭐랄까 좀 얼굴이 약간 좀 더 공격적이라고 할까요? 약간 표독스러운 느낌? 예, 여러분들 청개구리 뭐 채집해서 키우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애들 너무 잡아다가 키우면은 조금 우리 환경 보전에 조금 적이 하니까 웬만하면 좀 이런 애들로 키워주십사 해가지고 제가 데려왔습니다. 뭐 밥은 뭐 지금 데려와서 뭐 먹지는 않을 테지만 야행성이니까 일단 밥을 지금 일단 좀 줘보도록 할게요. 오씨, 다 나왔어. 뭐 수입 당일날 데려와서 그런지 뭐 아직까지 뭐 먹지는 않네요. 뭐 언젠간 먹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데려가셔가지고 충분한 적응기를 주시고 피딩을 하셔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뭐 이런 걸 좀 말씀드리려고 일부러 먹이를 줘봤습니다. 갑자기 피곤하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새로 데려온 신규 입고된 아이들 영상을 이 새벽에 한번 남겨왔습니다. 이 영상이 업로드가 되면은 혹시나 이 알림 설정을 해놓으셔가지고 띵동 소리가 나시는 분들 미리 죄송하고요. 주무시던 분들 이 영상 때문에 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박대장입니다. Thank you.